캐나다 전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문가 예상을 뒤엎고 다시 상승했습니다. 2.5에서 2.6%가 나올 것이란 전문가 예상과 다른 지표가 나오면서 다음 달 연방중앙은행의 추가 금리나 기대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은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2.9%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모기지와 임대료, 여행 및 항공료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모기지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23% 뛰었고 임대료도 9% 올랐습니다. 외식비 4%, 자동차 보험 7%, 휘발유도 6% 비싸졌습니다. 미국 여행 급증으로 여행비와 항공료가 뛰었습니다. 여행비는 연간 7%, 한 달 새 10% 껑충 뛰었고 항공료는 연간 5%, 월간으로도 2% 상승했으며 여행 숙박 요금 역시 큰 폭으로 올라 16% 상승했습니다. 식품 물가는 4월 대비 1.5% 올랐습니다. 전월보다 소폭 오르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 6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다 처음으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야채와 과일 그리고 냉장과 냉동 소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육류 가격이 올랐고 비알코올 음료도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반대로 통신료와 인터넷 요금, 디지털 장비, 남성 의류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을 다소 둔화시켰습니다. 지난달 온타리오주의 소비자 물가는 연간 3%, 브리티시 콜롬비아 2.9%, 엘버타 3%, 퀘벡주는 3.1% 상승했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은 물가 완화세 지속 증거를 찾는 중은과 연속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7월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BMO 전문가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도 전문가 예상보다 높아 가능성이 줄기는 했지만 6월 물가 지수에 따라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금융시장에 7월 추가 금리 인하 기대치는 40%대로 낮아졌습니다. 중은의 차기 통화 정책 발표는 다음 달 24일입니다. Canada 한인 여성회가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커리어 네트워킹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비즈니스, IT, 예술 분야의 전문가 10명은 젊은 한인 100여 명에게 그동안의 긴 여정과 귀한 경험들을 나눴습니다. 당장의 돈보다는 자신의 커리어에 초점을 맞춰 계속 나가야 한다는 강연자들은 일을 즐긴다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거나 장점을 찾아 가능성을 살리고 호기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인인 덕분에 인터뷰에 도움이 됐다는 강연자들은 시대가 변한 지금은 기회가 더 많다며 필요하면 자격증을 따고 창업을 원한다면 더 젊을 때 도전하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민자로 겪었던 애환과 경험, 선입견을 극복해낸 쉽지 않았던 과정들도 공유했습니다. 인터뷰 팁도 들려줬습니다. 진솔하게 임하고 소통 가능성과 배움의 자세를 보여줘야 하며 상대에게 질문할 때는 꼭 자신의 생각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부에 이어 2부에서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보다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강연자들은 참석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자세히 들려주고 독려했습니다. 본인의 reputation을 strong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자기와의 관계,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대응하는 어떤 그런 work ethic 등에 대해서 자기의 reputation 항상 염두에 두고 오랫동안 좋은 reputation을 쌓아가면은 I think a career in the performing arts is really difficult, but it requires a lot of tenacity and a lot of hard work and actually knowing who you are and being proud of where you came from. IT 관련 분야로의 이직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내가 얼만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최대한으로 이제 demonstrate 할 수 있는 example들을 모아서 portfolio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연자들의 열정 덕분에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영향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도 이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고민이 엄청 많았는데 이렇게 성공하신 한인분들께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좀 더 위로도 됐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주 토론토 총영사관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한인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듣고 배우며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20년 뒤에는 고령층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의료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80에서 85세 이상 고령층으로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5세 이상 고령층은 89만 6,600여 명이었습니다. 연방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고령층은 앞으로 20년 동안 급증하고 이후로도 증가해 50년 뒤인 2073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급증할 전망입니다. 50년 뒤 최소 330만 명에서 최대 4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래 인구 추계는 저위와 중위, 고위 추계가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73년 캐나다 전체 인구는 지금보다 2천만 명이 더 많은 6,300만 명이 예상됩니다. 이는 중위 추계 기준으로 출산율과 기대 수명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유입 덕분에 크게 증가할 걸로 나왔습니다. 저위 추계 기준으로 보면 700만 명 증가에 그쳐 5천만 명이 안 되지만 고위 추계인 경우는 무려 8,720만 명에 달해 지금의 2배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25년 동안 전국의 인구 추이도 예측됐습니다. 이 기간 동부인 대서양주들과 쾌백주의 인구는 감소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엘버타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서스케초원주의 인구는 증가할 걸로 나왔습니다. 서부주들의 인구 증가에도 온타리오와 쾌백주는 여전히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을 걸로 전망됩니다. 온타리오주 뉴스역 서쪽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5분경 제인 스트리트와 윌슨 에비뉴 사이 퍼스트 스텝 에비뉴에서 총상을 입은 남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숨졌으며 살인사건 전담팀이 투입돼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일 에토비코 마운트 올리브 드라이브와 키플링 에비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총격범을 체포했는데 잡고 보니 14살 소년이었다며 경찰 역시 14살 소년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행에 가담하게 됐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이 소년은 이날 축구 경기를 마치고 평소처럼 모여 즐기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고 결국 무고한 60대와 40대 남성 둘을 숨지게 했으며 또 3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소년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며 두 건의 1급 살인과 7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소년을 입건할 예정인 경찰은 달아난 공범 한 명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연방 총선의 전초전이라며 이목을 집중시킨 보궐선거에서 자유당을 제치고 보수당이 승리했습니다. 보궐선거가 진행된 온타리오주 토론토 센트폴 선거구는 31년 동안 줄곧 자유당 텃밭이었는데 연방 보수당 후보가 42%의 득표율을 기록해 40.5%에 그친 자유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면서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에 대한 사임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최근 런던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도 트루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보수당에 큰 승리를 안긴 데만에 자유당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지금까지 자유당 텃밭이었던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둔 중저소득 가정에 제공하는 BC 가족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데이빗 이비 수상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생활비에 허덕이는 가정이 많다며 이들을 돕기 위해 올해 한 해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평균 약 $445를 더 지급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C 가족 지원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34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자녀 둘을 둔 연소득 3만 5천 달러 미만인 최저소득 가정은 올해 최대 3,500여 달러를 받을 전망입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 중순부터 연방에 지원하는 자녀 양육비와 함께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오는 8월 6일부터 16일까지 2024 어린이 여름 캠프를 운영합니다. 가을 학기 기준 JK부터 6학년까지 한인 동포와 비한인 어린이 누구나 등록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9일간 진행되는 캠프 참가비는 점심을 포함해 $360이고 자녀가 둘일 경우 $20를 할인해줍니다. 올해도 서울교육대학교 학생 8명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한글 수업과 한국문화 아트 및 크래프트,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 동포초청 강사들이 태권도와 전통무용 등 한국문화체험 시간을 제공합니다.